안녕하세요. K-POP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듀랍니다. 얼마 전 화려한 무대들을 선보였던 멜론 뮤직 어워드가 있었는데요.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인 멜론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멜론에서의 음원 성적이 수상의 기준이 돼서 과연 어떤 아이돌들이 상을 수상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밀리언스 탑10과 탑10. 밀리언스 탑10 상은 올해부터 추가된 상으로 심사 기준이 독특한데요. 멜론 명예의 전당 밀리언스 앨범 부문에 오른 앨범들 중 음원 80%와 투표 20%로 수상 앨범을 선정하게 됩니다. 멜론 명예의 전당 밀리언스 앨범 부문은 앨범 발매 24시간 내 100만 스트리밍 이상을 달성하면 들어갈 수 있죠. 다만 많은 K-POP 팬들이 이상의 수상작들을 예측할 때 음원 80%에 들어가는 기준이 발매 직후 24시간 동안 어떤 그룹의 음원이 더 많이 스트리밍 되었는가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스트리밍 되었는가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수상자를 정하는지 궁금해했는데요. 정답은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들었나였습니다. 그래서 밀리언스 탑10의 수상작은 트로트 아이돌의 새로운 변신 임영웅의 Do or Die, 손오공으로 놀라움을 주었던 세븐틴의 FM에, 많은 사람들을 파이팅하게 만들어준 부석순의 세컨드 윈드, IM으로 인기를 증명한 아이브의 I have IVE, MBTI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들려준 NCT 드림의 ISTJ, 해외에서도 베스트 K-POP 앨범이라 칭찬한 뉴진스의 Get Up, 광야를 벗어나 매운맛 타이틴을 보여준 에스파의 My World, 퀸카다운 자신감을 들려준 아이들의 I Feel, 데뷔 1주년 만에 정규 앨범을 들려준 르세라핌의 Unforgiven, 방탄소년단 정국의 첫 공식 솔로 싱글 Seven. 수상은 앨범 하나하나 발매 당시 얼마나 많은 K-POP 팬들의 관심을 받았는지가 생생한데요. 밀리언스 탑10을 수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K-POP 팬들이 많이 들었다는 뜻이기에 본상인 탑10상 수상 가수들도 밀리언스 탑10 수상 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본상인 탑10상은 가장 사랑받은 아티스트 10팀에게 주는 상으로, 심사 기준은 음원 80%, 투표 20%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올해 멜론 뮤직 어워드 탑10 수상 가수는 최고의 2023년을 보낸 뉴진스, 다채로운 매력으로 사랑받는 아이브, 어머니들의 아이돌 임영웅, 언제나 예상 밖의 즐거움을 주는 NCT 드림, 올 한 해 엄청난 음반 판매량을 보여준 세븐틴, 미친 퍼포먼스로 항상 무대가 기대되는 르세라핌, 새로운 드라마를 써내려간 에스파, 놀라운 솔로 활동으로 황금 막내임을 증명한 정국, 항상 특별하고 독특한 컨셉과 메시지를 주는 아이들, 그리고 K-POP 최고의 아이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베스트상과 신인상. 멜론 뮤직 어워드의 베스트상은 여러 분야별로 최고의 인기를 보여준 가수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대부분 음원 60%, 심사 20%, 투표 20%로 심사하여 수상을 하는 상이죠.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은 방탄소년단의 황금 막내 정국, 베스트 솔로 여자 부문은 음악으로도 스스로를 증명한 이영지, 베스트 그룹 남자 부문은 캔디부터 ISTJ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NCT 드림, 베스트 그룹 여자는 OMG부터 슈퍼샤이까지 놀라운 음원 성적을 보여준 뉴진스, 베스트 OST는 드라마 시작은 첫 키스의 OST 임재연의 헤븐, 베스트 팝 아티스트는 최근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팝 가수 찰리푸스가 수상했습니다. 베스트 상 중 음원 20%, 심사 60%, 투표 20%로 심사 기준이 다른 상이 있죠. 자신만의 장르 색과 스타일로 큰 공감을 이끌어낸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인 베스트 뮤직 스타일 상인데요. 이 상은 새롭고 용감한 사운드를 만드는 밴드 실리카겔의 틱택톡이 수상했네요. 그리고 많은 K-POP 팬들이 궁금해한 올해의 신인상, 올해 여러 신인 보이그룹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준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신인상 경쟁을 벌인 두 그룹은 제로베이스원과 라이즈인데요. 신인상도 음원 60%, 심사 20%, 투표 20%의 심사 기준으로 수상자를 결정하죠. 멜론 뮤직 어워드는 작년에 놀라운 인기를 보여준 아이브와 뉴진스 두 팀에게 모두 신인상을 주었는데요. 올해에도 제로베이스원과 라이즈 두 그룹에게 모두 신인상을 주었습니다. 대상. 멜론 뮤직 어워드에는 4개의 대상 부문이 있습니다. 최고 인기 아티스트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아티스트, 최고 인기 앨범에 수여하는 올해의 앨범, 최고 인기 곡에 수여하는 올해의 베스트 송, 그리고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음악적 성취를 이룬 아티스트와 제작자에게 주는 올해의 레코드. 여기서 다른 시상식들과 다른 점은 올해의 앨범 대상의 심사 기준은 앨범 판매량이 아닌 앨범의 스트리밍 양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다른 대상들의 심사 기준 역시 음원 60%, 심사 20%, 투표 20%로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올해의 레코드 대상 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음악적 성취라는 부분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기 힘들기에 심사 100%로 수상자가 결정이 되죠. 멜론의 심사 결과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음악적 성취를 이룬 아이돌은 바로 NCT 드림이었는데요. NCT 드림은 작년 말 캔디부터 올해 ISTJ까지 놀라운 노래와 무대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베스트 송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 뉴진스의 디토인데요. 큰 이변이 없다면 2023 멜론 연간 차트 1위가 예상되는 노래입니다.
노래이죠. 올해의 앨범 대상은 아이브의 정규 1집 I Have IVE. 4월에는 성공개곡인 키치가, 5월에는 타이틀곡인 IM이 번갈아 멜론 월간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많은 K-POP 팬들의 사랑을 받은 정규 앨범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아티스트는 역시 뉴진스였는데요. 뉴진스는 작년 말 발매한 디토와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한 OMG 그리고 해외 유력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겟업 앨범까지 많은 K-POP 팬들의 사랑을 받았죠.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걸그룹이 올해의 아티스트 대상을 받은 것은 2009년 소녀시대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뉴진스는 멜론 뮤직 어워드뿐만 아니라 마마 어워드까지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대상을 모두 수상한 첫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데뷔 1년이 넘은 신인 그룹의 수상 기록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요. 앞으로 뉴진스가 얼마나 더 대단한 기록들을 써내려갈지 더욱 기대가 되네요. 이외에도 여러 아이돌들이 특별상들과 인기상을 수상하며 많은 K-POP 팬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수상한 아이돌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아이돌들에게 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상을 주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듀유람은 모든 K-POP 아이돌들에게 올 한해도 수고의 상을 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듀유람이었습니다. 안녕.